야쿠시바 시작합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꽤 오랜만에 만나서 지금 계속 촬영 중인데요. 지금 오늘은 어떤 건강 이야기일지, 어떤 음악일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책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호르몬 밸런스란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호르몬에 대해서 좀그 일본 저자들이 주로 건강 이야기를 쓸때좀 생활에 가깝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일본 저자들이. 그래서 이것도 일본 이해하기 사람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경향이 좀 있어. 이 사람이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본 사람이 쓴 네, 책인가? 저자가 일본인인데, 저자 소개는 뭐 그냥, 하버드대 나왔어? 몰랐는데, 도쿄에서 태어나서 하버드대에 나오고 막 파리대하고 저쪽 쭉쭉쭉쭉 신어뭐 내분비 쪽에 또 역시 좀 일을 했었고, 자, 호르몬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호르몬은 이게 우리 야쿠시바 자체가 건강 인문학이라는 어떤 좀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야쿠시바의 어떤 목적은 그 우리 청취자들의 호르몬 관리에 있다라는 말도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호르몬이 두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생활 습관,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생각하는 방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예, 우리가 대인관계할 땐 뭘 돼야 되는 간에 내가 어떤 식으로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그게 호르몬이다. 그 부분. 또 하나는 멜라토닌. 우리가 이제 밤에 자야 되는데, 멜라토닌이 휴대폰에 그 있는 블루라이트, 청색 계열의 빛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원래 멜라토닌이 세로토닌에서 전환되기 때문에 빛의 영향을 받기는 받는데, 이 블루라이트에는 안 좋은 특히 영향을 받는다는 그렇죠. 거죠? 특히 야간에,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잠자기 전한 1시간 뭐몇 분일지 모르겠는데, 일정 정도는 스마트폰 불빛을 안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지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은, 이제 블루라이트라는 게, 이것도 제 기억으로는 그 일본 사람이 노벨상까지 받았을 텐데, 이게 발명한 거예요. 청색광이. 근데 어쨌든 좀 뒤늦게 발견된 건데, 이게 이제 그만큼 좀 눈에 안 좋다.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끝으로, 생활 습관. 그러니까 호르몬의 힘을 최대한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호르몬이라는 게 하나의 순환이거든요. 그 하루 24시간의 순환인데, 이제 몇 가지 생활 처방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적당한 공복이 중요하다. 잠을 잘 자야 된다. 그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적당한 공복과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실 거야, 아마 약사님도.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조금은 뭔가 자기 건강한 과업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자기 업무가, 내가 살면서 이 정도 역할은 해야 돼, 이런 이 정도의 스트레스일 수도 아니요, 있어요. 스트레스를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트레스는 어떤 자극, 성장의 어떤 그런. 그렇죠. 자극이 없으면은 그 우리 예전에 그 열대어, 그 실화인지 모르겠는데, 열대어 가져올 때 맞아요. 물메기인가, 천적 하나 넣어야 된다고. 천적을 하나 넣으면 얘네들이 아, 잘 건강해진다, 살아야 뭐 돼.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여기서 간식을 삼가라고 나와요. 지나친 간식, 간식. 지나친 간식이, 칼로리겠죠? 간식이지. 간식이 호르몬 건강에는 안 좋다라는 거죠. 차라리 띄엄띄엄, 먹을 때만 먹어야 된다. 그다음에 햇빛. 햇볕. 그렇죠. 햇볕이 상당히 중요하고, 운동. 운동하고 햇볕은 관계가 있죠. 해가 있는 데서 햇볕을 쬐야 된다는 거죠. 햇볕을 쬐면서 좀 걷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햇볕하고 운동 동시에 중요하고. 수영장이나 빙상 경기장에 스케이트 타는 거는 햇볕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의 빛은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스킨십. 그걸 근데, 찾을 수 있어. 아니, 잠깐만. 아니, 결혼하고 스킨십은 관계가 없습니다. 개도 많이 키우시네.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보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가족이나 그 반려동물과의 어떤 스킨십도 우리 호르몬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느긋한 호흡, 복식 호흡이죠. 그다음에 음식을 오래 씹기, 네, 좀 가급적 오래 씹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잠은 한 7시간 정도 자는 게 좋겠다. 뭐. 근데 이게 호르몬 밸런스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에 그런 네. 아니 건강이 원래 것들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건강의 단계라는 게 이런 생활 습관이 호르몬 밸런스를 좋게 만들고 호르몬 밸런스가 좋아져야 건강해진다.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이제 늘 말씀했던 거. 늘 얘기했던 거야. 늘 얘기했던 건데 이 사람은 그거를 호르몬에 언제쯤이나 빵 터지는 얘기가 나와요. 저도 계속 기다리고 잠깐만. 아까 싶어 계속 했던 얘기들이네 오늘 그 책은. 아, 빵 터지는 건 없어. 근데 좋아. 자, 하나 할게. 언제쯤 감동을 그, 줄 것인가. 방시혁이라는 그 BTS의 네, 네, 네. 총괄 매니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사장이 재미없다 그러니까 침이 마르잖아. 좀, 아니, 재밌어요. 좀 편안하게 좀 해줘. 아니, 재밌었는데 그래도 뭔가 새로운 거 하나. 던져주세요. 좋아, 던져줄게. 호르몬에서 이제 의외의 이야기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 근데 아까 그 살면서 약간의 스트레스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방시혁이 그 왜 자기 모교에서 연설할 때 오늘의 자기를 만드는 거는 뭐 일단 어려서부터 일찍 설정한 무슨 꿈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어쩌다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 음악계 내에서의 그 어떤 관행들이 좀 불공정한 것도 많고 비효율적인 게 많더라 이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그게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 바로 잡으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더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TV를 보면서 이 사회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 어떤 아 이런 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 불공정에 대한 감각 있죠. 이건 좀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건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런 이제 그걸 공분심이라고 그래요. 좀 뭐랄까 자기 이외에 다른 사회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공분심, 소금과 같은 빛과 소금 같은 마음이라고 해도 되나? 아무튼 그 공분심이 있어주는 게 오히려 호르몬 건강에 좋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약간 적정 수준이어야 되는데 막 신문 보면서 신문 집어 던지고 화내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좀 약간 차분하면서도 아 이거는 뭔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렇지. 내 삶을 연대의식이. 연대의식이 사실은 연대의식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약간 있으면서. 나만 잘 살라고 하는 거면 호르몬이 안 나오는. 그게 안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뭐랄까 사회적인 사랑도 사실 그게 중요하다. 있어야만이 건강하다. 이게 오히려 더 약간 몸이 더 건강해진다라는 거지. 다 같이 잘 살자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얘기네요. 그렇죠. 건질만 하네. 이게 이 책의 핵심이야. 그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다른 호르몬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 저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다른 호르몬. 저는 이렇게 빙빙 안 돌리고. 사실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약간 관심 있어 하는 게 바로 성 호르몬이잖아요. 아 성 호르몬.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여성성을 보유하면서 나이 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성성을 보유하면서 나이 들 것인가 했을 때 그 호르몬의 핵심이 바로 에스트로겐이거든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면 여자한테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자가 좀 많고 남자는 좀 적고 그럴 뿐이지 여자 남자 다 에스트로겐이 있죠. 저 요즘에 에스트로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중년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여성성을 전환한다고 말도 많아지고 슬프다고 갑자기 스킨십 필요하다고 하고 스킨십 필요하고 막 갑자기 수다 떨기 시작하고 에스트로겐이 많아지고 감동받고 요즘 이쪽 분량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 계속. 근데 이게 에스트로겐이 지나치게 많아도, 지나치게 적어도 질병과 연결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몬은 그 독주가 아니라 협주. 다, 어떤 호르몬이든 다 자기 소리를 내고, 그것들이 어울렸을 때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그게 밸런스고, 이제 건강이고, 균형이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에스트로겐은 이게 많아지잖아요. 에스트로겐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에스트로겐 주사를 맞추면은 과일도 커지고 보호도 들어가고 축산들은 커지고 고기들이 커진다고 몸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으면 세포를 키워요.
약간 축적시키는 그런 예, 경향이 있는 거죠. 키도 커지고 애들이 막 성장이 계속 그 조기 네, 조기 성숙이 돼가지고 성조숙적이라고 예, 성조숙적이 일어나기도 예.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이게 암세포. 아 맞아. 예. 그래서 그 중년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우울증이 오거든. 우울증이 오면은 그게 사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우울증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갱년기 증상 때문에 네. 에스트로겐 주사를 맞는 거예요. 네. 근데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에스트로겐을 맞으면은 유방암. 이제 그 걸릴 확률이 올라가 버려요.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의사들이 관리를 하지 무조건 처방은 안 되는데요. 그렇죠. 남자 호르몬 얘기만 하고 넘길게요. 남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은 스테로이드 남성 호르몬과 좀 관련된 그런 어떤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거를 예전에 약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립선 암을 또 높여버리는 거야. 왜냐하면은 테스토스테론의 일부가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으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몸에 이렇게 축적을 하게 되면 이제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니까 전립선도 에스트로겐이 그러니까, 많아지면 비대해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년이 되면은 그 중이잖아. 중 사실 약간 중성화되는 것도 비정상은 아니야. 중년이 중성화? 비정상은 아니라고 보면 아무튼 에스트로겐 얘기 계속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은